안녕하세요. 서울예대 1과학과 싱어송라이터 전공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번 서울예대 보컬 전공 전솔비입니다. 서울예대 보컬 싱어송라이터 전공으로 입학하게 된 장재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예대 1차 준비는 제 입시곡들을 최대한 연습을 많이 했고요. 2차 시험 볼 때는 곡 준비보다는 시창청음이나 화성학 같은 부수적인 걸 더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예대에서는 1차 때 일단 교수님이 헤드뱅잉 하는 걸 봐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헤드뱅잉을 하시더라고요. 1차 때요? 네. 정시 1차 때 리듬을 반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도 조금 이론은 공부를 해갔어가지고 이론에서 또 점수를 조금 받은 것 같고 시험장 분위기가 살짝 무거웠는데 그래도 잘 풀어내서 서울예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창청음 아주 쉬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도파라 솔 막 이런 거에다가 가사를 붙이는 그런 되게 쉬운 거였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쉬운 거였습니다. 질문은 2차 때만 받았었는데요. 2차 시험에서 기억나는 질문이 딱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악적인 질문이었는데 한충환 교수님, 피아노 교수님께서 로크리안 모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잉? 그래서 자신 있게 2, 3, 5, 6, 7 플랫을 하고 어깨 뽕이 차올랐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좀 당황했던 질문은 권진원 교수님께서 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봤는데 음악 전체적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떠오르는 대로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는 1차 때는 질문이 없으셨고요. 2차 때 질문을 아마 2, 3학번 보컬 중에서 제일 많이 받지 않았나 싶은데 한 질문을 7개, 8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곡에 대한 제 자작곡도 가져왔었고 이제 곡 제목에 대한 의미도 물어보고 가사에 대한 의미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채웠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학교에서 다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이 있는데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다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결국에는 가수를 할 거고 탑라이너 플레이어로 활동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차이 났다. 환상이라 하면 저는 환상이 막 아직 엄청 깨지진 않았어가지고 저는 좋은 동기분들 만나고 또 이제 열심히 막 음악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음악하고 밴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실험과 분위기 너무 좋죠. 선배님들은 더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학회 분들도 정말 잘해주시고 동기분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졸업하시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요즘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녔을 때는 서로 되게 리스펙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너의 음악이 참 좋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정말 그리고 막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길 걸어다니면서도 노래 부르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앙상블 수업의 목표는 어쨌든 좀 좋은 곡들, 명곡들을 다 각자 파트가 연습하고 그걸 또 카피해보고 같이 맞춰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가 명곡이라고 생각되는 곡들을 각자 카피하는 거를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모여서 맞춰보는 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점은 다양한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합주는 학교 합주실을 빌려서 하고요. 빌리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앙상블 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네 분 정도로 나눠져 계시는데 네, 학생이 네 분에게 이렇게 나눠져서 가서 교수님마다 또 다른 장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장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장르를 찾아가서 그 장르의 곡을 많이 친구들이랑 맞춰보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앙상블의 장점은 일단 노래를 많이 알 수 있다. 합주 수업이 일단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다. 이 선배님들 때는
그런 직접 가서 아침까지 막 이러고 그래서 학교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랬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신생아 저희 때는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합주실이 몰릴 때가 있어요. 어떤 공연을 할 때나 아니면 한창 바쁜 시기 기말고사나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잡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치만 보통은 저는 없어서 못 잡아본 적은 작년 장독 때 공연할 때 단체 공연할 때 빼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분야별로 약간 다른 잠시만요 원래 1부 때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코로나 전에는요 원래 아침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8시까지 가서 대기해가지고 원하는 합주실 적었어야 됐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수업은 교양 수업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는 수업은 어드밴스드 스터디가 정말 재밌습니다. 권지동 교수님이랑 함께 하는데 권지동 교수님이 최고입니다. 정말 엄마 같은 미소와 뛰어난 티칭 실력으로 우리 학교의 거의 모든 보컬이 다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예대 어머니. 제가 집에서 이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2학년이 되고 그래도 가장 재밌는 수업을 뽑으라면 보컬 테크닉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뭔가 학원에서 배우거나 그 책에서 본 거랑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많은 방법들, 많은 뭔가 다른 방법들을 적용하는 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전 되게 배울 것도 많고 재미있어서 지금도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수업을 좋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는 전공 실기가 그래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저보다 음악을 오래 하신 분의 식견을 매번 들을 수 있어서 전공 실기 수업이 재밌습니다. 교수님께 한마디. 유진아 교수님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저도 사랑합니다. 같은 교수님. 저도 보컬이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수업이 제일 재밌긴 했었는데요. 전공 실기도 재밌었고 합창 수업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동기 친구들이랑 뭔가 이제 화성을 다 나눠서 이제 노래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일 재밌었고 전공 실기도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닌 교수님들이 저희들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시고 대화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공 실기 때 좀 저의 뭔가 무너진 멘탈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과 수업이 제일 어렵지? 학과 수업?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학교를 안 가보신 이제 우리 10대 여러분들에게 전공 필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 전공에 해당되는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 전공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고 그 교양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교양 수업이 있고 그럼 아예 그냥 학점이 모자란데 아니면 저 수업 재밌어 보이는데 해서 들을 수 있는 탁과 수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실용음악과이시면 실용음악과 수업을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탁과 수업은 너무너무 어렵고 일반인들이 화성학 배우기 어려워하듯이 우리도 사진과 수업이나 극작과 수업 이런 걸 들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는 학교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연도부터 대면 입학식을 또 하고 MT를 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다니고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때 1학년 때는 뭔가 축제도 되게 체육대회나 축제 한 번 하고 끝나긴 했지만 그런 것도 많았었고 비대면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1학년 다니고 나서는 뭔가 대면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학교의 장점은 학교가 예대다 보니까 예술대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서 협업을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잘합니다. 네, 다 잘하는 것도 잘하는데 특히 좀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서 그게 참 열정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합니다.
6명에서 7명이 매주 다른 주제로 기획을 하는 그런 수업인데 서로 곡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좋았던 수업입니다. 김대원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를 했고요. 아, 네, 마크를 몇 번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앞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그 친구들 노래도 들어보고 티칭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곱하기 100 좋았지만 아, 맞아요. 프리코칭! 프리코칭이 두 번 들었었는데 그 소정쌤한테 레슨을 받지만 소정쌤 말고 다른 분들의 피드백을 더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습 일지를 적다 보면은 항상 궁금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집에 가서도 아 오늘 뭐가 연습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지? 자주 볼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 많이 떠는 편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계속 강제로 이제 서게 되니까 해처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유연함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마클 같은 경우는 진짜 공연처럼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감수성 넘치게 조명도 해주시고 리버브도 넣어주시고 진짜 공연하는 느낌이 강해서 또 다른 면으로 좀 채워지는 게 정신적으로 채워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을 아 이러니까 내가 음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많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줘. 이거 내 거야. 오, 빌보드 1등. 오. 재밌게 살자. 입시생 여러분, 저는 입시를 정말 정말 오래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아서 중간에 수시 직전에 포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는 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정신 건강 항상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 잘하세요. 파이팅! 죄송합니다. 전 또 반대입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되고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뭐 서울예대 못 갈 수도 있고 학교를 아예 못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노력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노력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럼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도 생기고 일할 때도 더 편해지고 많이 힘드신 거 알고 또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정도 모르고 하지만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입시에만 너무 갇혀서 음악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음악을 어떻게 입시가 어떻게 본인의 음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입시 생활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되게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넌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마시고요. 속꿉이 내가 했던 게 그대로 쭉 가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